남고 여고 공학에 대한 모든 것 입시덕 후 고등학교 궁금해 형만 따라와라. 오늘은 남고 다니는 애들이 성적이도 높다고? 공학러들 80%가 연애 중이라고? 같은 전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만 모아왔다. 마지막엔 하늘 같은 선배님들의 고등학교 꿀팁까지. 올해부터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 괜로 남학생으로만 여학생으로만 정교생을 채우기 어려워 서울에 있는 5개의 학교가 올해부터 공학으로 바뀐다는데요. 에이 그럼 서울만 그런 거 아님? 응 아니야. 지방 학생 수는 서울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공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. 놀라운 건 10년 동안 100개 넘는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는데 조만간 모든 학교가 공학으로 바뀔지도. 여러분 잠시만요, 저는 남고 여고밖에 못 가는데요. 많은 학교들이 호로록 바뀌는 와중에도 마포구, 종로구, 용산구에는 남녀공학이 제로. 요 동네 사는 친구들 중 난 가까운 고등학교 갈래 했다간 얄짤없이 남고 여고로 끌려간다네요. 그렇다면 남고 여고 대 공학 K중학생의 최애 픽은? 남녀 공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은 32.6%, 남고 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24.4%. 학생들은 내 신떡이 개꿀임, 여친 사귈 수 있잖아요 등의 이유로 공학을 선호한다는데요. 근데 공학에서 학폭이 더 심하다고? 남녀 공학 도입 초기엔 어색한 공기 속에서 서로 눈치 보기 바빴는지 남고 여고만 있었을 때보단 학폭이 많이 줄었었다는데요. 하지만 최근 학폭 피해 경험을 조사했을 때 오히려 모든 항목에서 공학 학생들의 피해 경험이 더 많게 나온다더라. 공학 애들이 공부 더 못한다던데 진짜임? 2022학년도 수능 결과 7에서 9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공학이 가장 높았어요. 심지어 국어, 수학, 표점 모두 공학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.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점수 차이면 학교랑 상관없이 그냥 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애들은 안 하는 거임. 그럼 나도 공학 가면 꽁냥꽁냥 연애 싹 가능? 됐냐고. 입덕 서베이 결과 어느 학교에서나 5명 중 1명은 연애하고 있다는데요. 솔직히 뭐 별 차이 없긴 한데 결론은 역시 될 놈 될 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. 그래서 학교별 장단점이 뭐냐고 하이스쿨 선배님이 직접 알려드림. 애들 다 갓생사라서 자연스레 열심히 살게 됨. 진짜 씻기 귀찮은 날 머리 안 감고 등교해도 문제 노노. 좀만 놀아도 성적이 자꾸 귀여워짐. 한번 친구한테 핀또 상하면 오래감. 친구 커플 구경하면 내 개꿀잼임. 동성끼리 놀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음. 같은 반에 깨진 커플 있으면 가뿐싸. 남녀 사친한테 지우개만 빌려줘도 사귄다고 시도 때도 없이 엮음. 남자애들만 있어 논바꾸 드립 싹 가는. 남고 안 왔으면 모를 이상한 잡지식들 전나 많이 알게 됨. 교실에 가도 개 시끄러운 남자 쉐키들만 있고 급식실에 가도 하리에나 같은 남자 쉐키들만 있음. 후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로망이 있다면 댓글로 고고 다 부서드림. 그럼 구독하시고 감기 조심해요 여러분. 빠이.